네, 매주 월요일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책인데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면서 책 보는 분들도 은연 중에 많아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저예요, 저. 아, 그래요? 네. 어떤 책을 좀 보세요? 뭐 아직 첫 월급은 안 나왔지만 이제 좀 돈을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네. 좀 재테크 관련된 책을 네. 샀어요, 일단. 샀어요? 네. 네. 재테크 요즘에 관심 있는 갖는 분이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요. 책을 또 많이 또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뭐 이 코너가 있다고 하길래 굉장히 반가웠어요. 소개를 많이 저도 받고 책을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이분 잘 모신 것 같은데 재테크에 관련된 책은 아닐지라도 지금 시기 아주 꼭 필요한 책들을 출판해 오신 분입니다. 천소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네. 직접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순천에서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천소희라고 하고요. 그 남편과 함께 이제 서점과 저희 출판사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첫 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권의 책을 냈고요. 서울에서 살다가 순천에 이주한 지 2년 정도 됐어요. 3년에 12권이면은 사실 꽤 부지런히 그러게요. 움직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해서 출판사를 시작하신지 궁금하고요. 그 전에 1인 출판사라고 하셨는데 1인 출판사면 혼자 일을 하시는 네, 건가요? 1인 출판사라고 하면 보통 네. 혼자 일하는 사람이 1인 출판사라고 하는데 1인? 네. 네, 네, 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보통 3인 이하의 그 규모가 작은 소규모 출판사를 1인 출판사라고 보통 지칭을 하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적은 인원이 이제 책을 한 권 만들어야 되는 일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뭐 기획부터 마케팅, 판매까지 이제 도맡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개성 있는 1인 출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저희도 이제 아까 전에 그 출판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만의 좀 색깔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 제가 만들고 싶은 책을 좀 세상에 내놓고 싶다. 이런 바람으로 출판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출판사라고 하면 보통 본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랄지 색깔 같은 게 드러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쭉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사실 아까 재테크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그 자연농, 에코라이프, 뭐 허브나 꽃 이렇게 식물 관련 책을 식물. 네네 이제 생태 관습성을 좀 회복하고 그다음에 함께 예,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관한 책을 좀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자기다운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에세이를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 출판사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좁고 개성 있는 이제 색깔의 책을 많이 내는 것이 좋다 이랬는데 저는 막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출판사를 차렸던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책을 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면 좀 좋은 이야기를 지닌 좋은 사람의 책을 낸다.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목소리를 책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게 출판하신 책 커버인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책 표지들이었죠. 네, 네, 좋은 이야기를 지닌 좋은 사람의 책.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거의 유일한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생태나 환경에 맞아요. 대한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직접 좀 체감을 하시나요? 네, 그 이전에는 사실 환경 이런 단어만 들어도 좀 이렇게 너무 무겁고 지루하고 외면하고 싶은 안 들으려고 네, 하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송 아이템으로도 조금 이제 다룰 때 이렇게 고민하시고 막 이랬던 아이템 콘텐츠로 이제 알고 있는데 책 분야에서도 사실은 좀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 시절을 이제 다 같이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깨달았게 됐던 것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동식물과 연결된 생태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에코라이프를 일상에서 실천하시거나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이 늘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생태환경 분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비주류 분야다 보니까 저희 책 판매가 뭐 확 늘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책 내용을 우리 모두가 지금 좀 생각해야 될 이야기다,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은 확실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좀 지향하는 이런 가치들이나 이런 책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뭐 동네 책방이라든가 학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네. 뭐 주제가 이제 아무래도 확실하다 보니까 물론 다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호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뭐 충성 고객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소통하기가 좀 그런 분들과는 편하시겠어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책과 관련된 외부 행사에 나가면 막 다른 지역에서 이제 열매 하나 저희 이제 출판사 책을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왔다면서 이제 이런 독자분들 직접 만나 뵙기도 했었고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책 사주는 고정 독자분들은 이제 리스트 이름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 고객들. 네네네, 충성 고객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리스트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저희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 책과 출판사를 한번 좋아해 주시면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청과 관련된 책을 읽으신 뒤에는 이제 저기 지금 귀촌 관련 책이 나오는데 저 책을 읽고 꼭 이제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괜찮겠다. 난 자연에 좀 가까운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책 읽고 순천으로 이주하셨다는 분을 제가 작년에 뵀었어요. 책을 읽고요? 네. 작가님 따라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저 따라오신 건 아니었지만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만났죠. 그래서 저도 이주해서 이제 순천에 있다는 걸 아시고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통하게 되는 너무 반갑고 아, 이 책을 참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 최근에 또 SNS 상에서 에코라이프 이제 저희 출판 책 읽고 이런 실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올려주시면 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책이길래 2주까지 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저도 궁금해서 읽어봐야겠어요. 네. 12권의 책 다들 소중한 자식들 같으시겠지만 지금 같을 때 꼭 읽으면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안녕 동백숲 작은 집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전남 장흥에 위치한 숲속에서 생태적인 삶을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네. 전기, 석유, 화학 제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서 스스로 집을 짓고 그다음에 저 아이들을 저 집에서 자연 출산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에 안 가고요? 예, 예. 네. 본인의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6년 동안의 숲속살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이 출간한 지 2년 정도 지났는데 올해 이제 새해에 어떤 책방에서 여러분들이랑 독서 모임 책으로 읽고 싶다 이러시면서 이제 구매 연락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생태 환경에 이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생활하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한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건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림책입니다. 네, 이 책은 센주 히로시라는 일본 화가의 글 없는 그림책이에요. 글이 없는 그림책인데 사슴이 별똥별을 따라 하룻밤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책이지만 푸른색의 배경으로 나무, 강물, 별빛 등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책이거든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힐링되는 굉장히 것 아름답죠.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냈었는데 책을 보고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그냥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된다, 편안하다 이런 후기를 많이 이제 들었던 책입니다. 네, 네. 두 책들 다 한 번씩 보시면서 좀 위로와 또 용기도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들을 많이 4개까지 아무래도 뭐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손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게 가장 좀 힘드세요? 한 권의 책이 나올 때 독자분들은 아 책이 딱 나와서 그냥 글자가 있고 사진이 있고 이러는데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다른 협업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그런 이제 국내 도서들을 만들게 될 때 원고나 글이 뭐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저자분들이랑 아예 기획 단계부터 글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1년, 2년 이상 막 이렇게 기약이 없는 거네요. 이제 될 때까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전업 작가의 글쓰기가 아니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제 저희 다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농번기에는 농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뭐 수확하러 가야 돼서 글을 못 씁니다. 그럼 출판사 대표님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네. 기다려야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시기들을 이제 많이 그러니까 기다림에 정말 이렇게
결과물 이런 것 같아요, 책이.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순천으로 오신 지 한 2년쯤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삶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출판업의 중심은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을 텐데 콕 집어 이 먼 순천까지 오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인쇄소나 도서 물류 시스템 같은 모든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다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만들 땐 서울이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남편이랑 이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점점 좀 그 밀도 높은 일상이 버겁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도 네. 많고 자동차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지만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매일매일 쓰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에 가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또 우리가 책을 이런 내용을 내니까 좀 지역에 다른 삶을 좀 살아봐도 좋겠다라고 하던 즈음에 이제 저희 책 첫 번째 북토크를 순천에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순천만이랑 국가정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천의 매력을 알게 되고 이주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순천이랑 순천만 국가정원을 저희는 이제 순천시민 1년 회원 이용권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알차게 잘 이용하면서 첫해 왔을 때 정말 순천 곳곳을 다니는 일상을 보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순천시의 공동체 텃밭을 빌려서 생애 처음으로 이제 저희 또 저희 책의 저자들처럼 좀 이렇게 흉내를 낸 거죠. 텃밭을 이제 경작해 보는데 정말 이제 글자로만 이제 저희가 이제 농사를 알았구나, 자연을 알았구나 이렇게 싶었던 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막상 이제 흙을 대하고 하니까 그래서 마을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네. 작년에 이제 물을 수확해서 겨울 깍두기를 해 먹었습니다. 네, 2주한 뒤에 생각보다 지역에서 출판 일이 쉽지 않다고 느꼈는데 이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참 앞으로의 활동도 많은 기대가 되고 지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오늘 시간 상 이 정도로 좀 듣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이 나오면 그때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